그러면 이거를 끓여 먹을까? 누나 이거 그냥 과일로 떫은 거는 그냥 떫은데 그걸 죽으로 끓여서 국물로 떫은 거 진짜 아니면 여기 따뜻한 데가 없어. 따뜻한 데 두면 익는 데는데 따뜻하려면 밤에 품고 자면 돼. 밤에 품고 자면 돼. 그렇게 품고 자는 걸 좋아하지? 결혼을 해야 돼요. 하얀 여운데 막 밤에 추우면은 같이 자면 네. 네 옆에서 자야지 그냥 뭐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하겠어. 말이랑 같이 자면 돼. 근데 누구 품고 자 남편 부합니다. 야, 너 말을 품고 자자 이거 하나 더 먹어. 아 일단 따자 따자. 이거 진짜 많다. 여기가 베리 종류가 강한가 봐. 이거 먹으니까 그래도 눈이 좀 떠져. 아 그래도 근데 먹긴 해야 돼. 한두 입씩은 먹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. 비타민 지금 때문에. 비타민이 완전 지금 다 바닥이라. 왜냐면 건조하잖아. 입술 다 터지는 거 봐요. 그러니까 여기가 시나마. 입술이 두껍다. 두껍다. 아 섹시해. 나 갑자기 입술이 두껍다. 아, 이거 먹어, 이거. 네. 그 모습이 너무 좀 사랑스러운 거예요. 뭐 그래서 이제 사귀게 되고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. 10살이나 차이 나고. 혹시 그분이 바로 와이프하고 같이 있어요. 와이프하고 민규야 진짜 작품에서 보자. 알았어요. 아 아니 너무 웃기겠다. 너무 재밌을 것 같아. 근데 그거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.